제 남편입니다. 이름은 타일러. 머리 좀 해야겠네요. 머리띠로 고정 좀 해주고. 변신 성공.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브랜드 쇼핑을 가는 날입니다. 날씨 좋네요. 네, 화난 거 아닙니다. 속으로는 되게 설레어하고 있어요. This stop is 이제 쇼핑몰. 타일러는 얼굴만 보면 그냥 평범한 외국인인데 한 가지 특출난 게 있습니다. 키가 정말 크고 아주 말랐습니다. 키 195.6에 굉장히 마른 제 남편. 과연 아주 잘 맞는 찰떡 같은 그런 패딩을 오늘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문 매장은 리바이스. 어머,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리바이스니까 리바이스 상표가 붙어 있고.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옆에 달려있는 거. 아, 주머니 이렇게 단추되어 있구나. 뭐 소매는 이게 조금 little short인 것 같지 않아? Little short, right? It 이래서 옷 사기가 힘듭니다. 오, 가격 훌륭해. 리바이스는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한데 뭐 그렇게 이거다 막 이런 그런 건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방문 매장은 Guess. 이번에도 검정색 롱패딩으로 입어봅니다. 아까 리바이스보다는 뭔가 좀 두툼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봐봐. Arm length is about the same. 어? 지퍼 디테일은 이렇게? 여기가 투포켓 시스템이네. 투포켓 시스템. 아, 일단 개수가 리바이스보단 낫다. 세 번째 매장으로 가봅니다. 푸마. 근데 푸마는 뭐랄까 너무 좀 학생 같달까? 그래서 입자마자 이건 아니야. No. No. BTS는 참 좋아하는데. 네 번째 매장 르꼬크. 닭 로고가 참 인상적이네요. 네, 르꼬크는 뭐 롱패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가 아, 없구나. 근데 이왕 들어간 김에 가격이나 찍자. 다섯 번째 매장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왠지 품질이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기장이 좀 짧은 편이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약간 좀 아저씨 느낌이 난달까? 아니야. Look. This is too short and it's way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 ones. 이거 super warm though. 아 진짜? Yeah. 캐논이 오토포커스가 별로야. 하지만 저 이 카메라 정말 좋아합니다. 일단 콜롬비아는 타일러에게는 아닌 걸로. 다음 매장 K2. K2에서는 톤 다운된 네이비 컬러 롱패딩을 입어봤는데요. 어, 괜찮았어요. 슬리핑백? 어, actually, it looks good, kind of.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기장감도 타 브랜드에 비해서 좀 긴 편이라서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안에 지퍼 있고 케이트. It felt like it was cool, but it wasn't gonna be so warm. You know what I figured? This color is really look good on you. 진짜 this bluish color, you know? It looks almost black, but it's navy, very dark navy. It looks really good. I like the Guess one more. 그런데 뭐 Guess가 더 좋다네요. 다음 일곱 번째 매장 밀레.
일단 여기서 모자에 털 달린 패딩을 입어봤는데 어. Actually, Tyler, it looks really good. 진짜. You look like fashionista suddenly. 입자마자 왠지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옷이다. 느낌 있다고 오네. Tyler, it's surprisingly good. 진짜.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거야 지금 여기 택에서 20%예요? 얘는 신상이라서 원래 세일되는 가격 없이 여기서 20%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오 어떡해 이거 진짜 괜찮다. 어떡해 모스트 익스펜시브인데 이거 쏙 쏙 어떡해요? You feel this right here? 왜? It's like a ridiculously soft. 진짜 소프트야? Yeah. Tyler, what do you feel about this? Expensive. 아니 아니 근데 feeling. Feels good. Like actually it feels really good. 털도 엄청 부드러워요. 털이 풍성풍성. 이거는 이렇게 지퍼로 돼 있고. 소두의 슬픈 전설. 밀레 패딩은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 압박이 좀. 어. I'm excited. Yeah, it's fun, right? 재밌지. At least we have a goal, right? 어. 재밌어. 다음은 필레입니다. 필레. 필레입니다. 스포츠 브랜드들은 굉장히 좀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 학생들이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Feel about it. Puffy. Puffy? 팔이 또 짧네요. 포켓은 이렇게 투 포켓. There is no slit here. Yeah. And look at me. Look at me. 다른 패딩도 두 개 입어봤는데 베이직 패딩 라인은 잘 빠졌는데 그냥 너무 베이지. 이거는 Nope. 가격 대비 필라는 큰 메리트는 못 느꼈던. 네. 자, 다음 매장은 타미 힐피거. 아니 이거 네이비가 아니 이건 점퍼고 이거 사이즈가 뭐야? 미디엄. X 스몰. 사이즈가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노스 페이스. 롱패딩 하면은 딱 생각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뭔가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냥 너무 베이직 했어요. 이거는 워낙 베이직템이라서요. 여기 이런 디테일은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포켓이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거 베리 베이직. 진짜 베이직. 진짜 베이직이에요. 지금까지 쇼핑 결과 그렇게 베이직템은 타일러한테 크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코롱 스포츠. Can you see something? 단색 종류 사이즈가 전부 품절이 되어서 이렇게 일단 보이는 대로 사이즈 있는 카키색을 입어봤습니다. 이게 디테일은 어떤가요? 여기 형태 이렇게 붙어있고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컬러는 진짜 낯구시고요. For you 뒤에 그냥 이런 심플한 나는 심플한데 좀 원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괜히 입어봤어요. 정가가 120만원이라서 한번 그냥 입어봤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패딩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검정색을 입어보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아쉬운 대로 카키색을 입어보았습니다. 여기 포켓. 야? 뭐 뒤에 모자에 디테일이 좀 예뻤어요. 근데 this color is not bad다. 모자도 뭐 슬픈 소두의 전설을 소환할 만큼 크지는 않고. 우와. 주머니 안쪽이 약간 기모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푹신하고
따뜻하고 좋았어요. Hello. In my opinion, the color is best for you, but you like it still. Yeah. The khaki color. Second best. So first, 말레. 빌레, 빌레. 어. Second, this, third. 아 진짜? 타일러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죠. 들고 다니시면 아 when you carry. 그리고 이런 약간 그렇게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심해 보이는 그런 디테일. 아. 뉴발란스는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또 패딩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디스커버리. 근데 저희가 갔던 그 패딩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들은 이렇게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그런 디자인의 패딩들이 많았는데 타일러는 기본이 별로예요. 말라가지고 막 디테일이 좀 많고 좀 그런 공백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어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켈빈 클라인에는 입어볼 만한 패딩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왕 들어갔으니까 네이비색 점퍼라도 한번 입어보라고. 괜찮아. 뭔가 이런 포멀한 그런 느낌.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근데 옷이 제대로 안 입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It's literally two things. 야? 아. 아 진짜? 아니야. 이거 옷이 두 겹으로 돼 있죠. 근데 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옷이 서로 막 따로 놀고 있어요. 불편해? That's a little sad and it looks 그신데 완전히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그런데 분리해서 각각 입을 수는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컨셉의 그런 자켓. 자, 잠깐만요. 우리 가격 정보 좀 볼게요, 고객님. 가격도 괜찮았고 타일러한테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이렇게 불편한 옷은 안 입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브랜드 블랙 야크. 근데 블랙 야크도 그냥 기본. 별로 할 말이 없는. 이것도 벌써 진짜 베이직 스타일인데요. 베이직 스타일. Not so many detail, right? 여기. I think this pocket is very popular. 디테일은 다 좀 비슷비슷한. 아니야. 블랙 야크에는 패딩 종류가 많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되게 기본적인 아이템들. 근데 블랙 야크는 아니야. should we do some pose in the light? 재밌어? 자, so 마음의 결정 하셨나요? Oh, here. 아, 뉴발란스. 후회 없어. 사기 전에 한 번 더 입어보고 마지막 점검을 해봅니다. 괜찮아.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쇼핑을 마친 후 우리는 커피숍에 갔습니다. 타일러가 핫초코와 그린라떼를 가져오는 동안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궁금하니까 인터넷 최저가 얼마니. 아니 그런데! 지금 인터넷 최저가가 45만 1310원. 인터넷 프라이스. 어. So here is store price. This is internet price. We nailed it. Yeah. 승리의 건배.
Stop.